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할 시스템 속에 지금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또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몰아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생각하는 것, 또 선택하는 것이 전도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지금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 2021년도 상인동에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속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오직이라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직을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언제 오직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죠.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오직인가? 왜 오직인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또한, 네피림 또한 그 누구도 이 문화를 거스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14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완전히 노예로 빠져버린 우리들에게 18절 말씀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하시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멸망받습니까?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선지자가 묻죠. 하나님은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90%까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근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로, 이사야 66장에는 빛의 자녀로 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사건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이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알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되느냐? 이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오직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오직해야 되느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출애굽기 39장에 노예로 가서 이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 형통한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이 유일성을 본 그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유일성을 본 그 날 이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두 배나 있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방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날마다 항상 어떤 사건이든지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본인을 모함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 오직이냐? 오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오직이냐?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언제까지 오직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오직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총리가 되었는데 사실상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237 온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쌀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왕도 네가 너보다 내가 높은 것은 왕자 하나뿐이다. 네 마음껏 해라. 전 세계를 다스려라. 사실상 세계의 왕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도 모세가 열 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뒤바꿉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꺾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싸우지 않고 도단성의 축복이 일어나죠. 싸우지 않고 완전히 승리한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바벨론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누가 뒤에서 참소하고 또 모함해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온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환란이 일어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재창조의 역사, 제2의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전도학교 때 실제화가 돼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내가 오직의 힘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약속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00년 뒤에 우리 후대들도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했을까?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어떤 계획과 뜻이 있길래 내게 허락하셨을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약속 붙잡고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내년에 주실 말씀을 이번에 미리 주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세 가지 단어, 남은 자, 순례자, 흑암을 꺾을 정복자입니다. 올해가 응답의 현장이었는데 내년에 2022년에는 제 1, 2, 3 RUTC 응답 24가 주제입니다. 제 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왜 오직 해야 되냐? 어떻게 오직 해야 되냐? 언제까지 오직 해야 되냐? 그냥 24가 아니라 이 24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내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24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놓쳐버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두고 미리 그 응답을 앞당겨보는 그 응답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또 렘넌트의 발판이요 전도 목회 일꾼으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제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또 TCK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8회 하나 선교대회가 10월 10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9월 28일,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9월 30일에서 10월 1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0월 1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훈련 그리고 렘넌트 대회 또 새가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와 훈련과 또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